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승 중단의 비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중반전의 4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4활 하면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4활은 어떤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을 잘 알아두신다면 네, 그렇게 난해한 4활도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 4활은 너무 광범위해서 어느 한 원칙에 묶어두기가 상당히 힘들긴 합니다만 대충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편 집 모양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집 모양을 보통 궁도라 하는데요. 이 궁도를 좁히고 그 다음에 급소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급소를 보통 맥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급소를 찾아서 상대편 말을 잘 잡는 사람이 사활에 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수순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보통 수순을 바꿔서 잡을 수 있는 말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주변 여러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주변 상황이라는 것은 보통 젖힘수라든지 또 공배가 어느 정도 메꿔져 있느냐 이런 점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활이라는 게 보통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열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활인가, 이 사활 형태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잘 살펴서 그 사활을 풀어내면 실전에 아주 편하게 사활을 풀어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이 좌상기 쪽을 보면 실전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모양입니다. 이 형태는 흙이 먼저 든다면 무조건 살겠지만 백이 선수를 했을 때 과연 이 형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사활의 기본 원칙을 얘기하는데 일단 궁도를 좁혀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궁도를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젖혀서 흙의 집 모양을 계속 이렇게 줄여갑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에 급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된다면 대충 그 급소가 어딘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급소는 여기 치중을 하면 간단하게 오궁도화의 급소에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백이 지금 궁도를 좁혀갈 때 흙으로서도 약간 다른 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아마추어분들이 정석대로 응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변화를 했을 때 그 변화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당황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궁도를 좁혀가서 이렇게 궁도를 줄여놓은 다음에 급소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급소가 어디겠습니까? 이곳이 급소가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차단을 해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두 점은 때려내더라도 다시 먹여쳐서 집이 안 되죠. 그런데 차단을 하면 쉽게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 궁도를 좁히고 다음에 급소를 발견해야 된다. 이 원칙에 따라서 이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궁도를 먼저 좁히는 게 좋은가 하는 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급소를 먼저 선치중을 해서 급소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궁도를 좁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급소를 먼저 찾아본다면 이렇게 붙이는 곳이 급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흙의 응수는 이렇게 젖히는 수가 가장 평범한 응수인데 다음에 이렇게 늘었을 때 이쪽 넘는 수와 젖히는 수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이 흙은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급소를 먼저 찾아내서 이 흙을 잡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좌상기 모양에서 알아본 것은 일단 궁도를 좁히고 급소를 찾는다. 이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우상기 쪽을 보시겠습니다. 이 우상기 쪽은 역시 실전에서 아주 잘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흑선을 어떻게 두면은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점인데 여기서 이 급소의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흑이 이렇게 막아서 궁도를 최대한 넓히면 다음에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아주 멋진 통렬한 맥점입니다. 이 점을 당하면 흑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죠. 일단 끊어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끊어간다면 이것이 자충이 돼서 흑이 잡히게 됩니다. 단순하게 막는 것은 급소를 당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이렇게 두면 어떤 급소가 있을까요? 이 경우는 이렇게 침착하게 입구자로 두는 수가 급소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부딪혀 보는데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 자리가 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입구자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두면 살까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뛰는 수 외에는 사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활의 기본 원칙 중에서 급소, 맥점을 찾아서 사는 그런 경우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간단하게 사는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백이 조금 어려운 수라면 이쪽으로 붙이는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점을 성급하게 잡으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집 모양을 넓혀두면 간단하게 삽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흑은 자충을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사활의 기본 원칙 중에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 백이 이곳에 돌이 한 점 있다면 흑이 이곳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 맥점으로 살게 됩니다. 다음에 이 우하기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실전에서 아주 잘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들은 기계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일단 이런 형태 돌을 잡으려면 이렇게 젖혀서 집 모양을 줄인 다음에 급소가 어디가 되는지 이곳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 급소가 이곳이냐 상당히 초심자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2의 1의 급소 흙이 한 집을 낼 수 있는 이 급소를 시중을 하면 흙이 쉽게 잡히게 됩니다. 역시 이 경우도 궁도를 좁힌 다음에 급소를 찾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 중요한데 다음에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 이었을 때 바로 막는 것은 단수 쳐서 잊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었을 때는 이쪽을 두는 게 최선인데 이렇게 먹여치면 이 먹여치는 수에 의해서 이쪽에 집이 안 나게 됩니다. 이으면 좋겠습니다만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옥집이 되죠. 이렇게 먹여치는 수에 의해서 집 모양을 없애는 그런 요령을 차제 한꺼번에 익혀두시면 훨씬 사활에 훨씬 강해지실 거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마지막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이 변에서 나타나는 형태인데 이 형태는 지금 공배가 전부 메워져 있으면 잡히게 됩니다. 그 잡는 급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급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응수하는 것은 이렇게 나가서 다음에 이곳을 두어서 집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쪽에 단수가 돼서 흙이 집 모양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점을 당하면은 이 응수로는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응수라면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끊어서 이 자충이 되어 있어서 이곳을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응수, 어느 응수라도 백이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공배가 비어 있을 때는 이런 경우는 단수 쳐서 흙이 살게 되겠죠. 공배가 비어 있을 경우는 이렇게 응수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다음에 흙이 이렇게 둬서 이 결과는 패가 됩니다. 이렇게 집을 냈을 때 이렇게 단수 쳐서 패를 다투게 됩니다. 그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듯이 이 공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활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활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몇 가지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활의 형태를 실전에서 잘 기억해 두셔가지고 활용하신다면 중반전 사활의 강자가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중반전의 맥, 사활의 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활의 맥점은 기본적인 유형에 따라서 잘 익혀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 몇 가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런 유형이 눈에 익으신 분은 어느 정도 이 사활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유형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사활에는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생각해 두시고 이 몇 가지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에 네 가지 형태의 사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좌상기 형태를 보면 흙이 선수로 지금 어떻게 하면 매끈하게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흙이 살려고 하면은 맥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맥점이 과연 어느 곳일까요? 우선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집 모양을 넓히는 것은 이 경우 젖혀만 준다면 쉽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이곳에 두는 수와 이곳에 두는 수가 맞보기가 돼서 쉽게 사는데 백이 그렇게 두지 않고 치중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치중한 곳이 급소가 되기 때문에 흙은 다음에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경우는 흙이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궁도를 넓혀도 나중에 이곳을 귀에 들어가면 흙이 이어야 되기 때문에 백석점을 잡은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늘어서 궁도를 넓히는 수는 지금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맥점이 될까요? 이렇게 호구를 쳐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호구 치는 수는 당장 이렇게 넣어서 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늘어둔 수보다는 패를 만드는 것이 흙으로서는 훨씬 잘 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패가 돼서도 아직 불충분한 그런 형태입니다. 매끈하게 살려는 맥점이 과연 어느 곳일까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두는 것이 사활의 맥점입니다.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는 실전에 아주 많이 활용되는 수입니다. 여기 단수 쳤을 때 이렇게 빠져서 무난하게 이 한 점이 잡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확실한 한 집이 돼서 이곳에 한 집, 이곳에 한 집 이렇게 맛보기로 두 곳을 알뜰하게 한 집씩 만들어서 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전에 아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입구자 두는 수는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상변 중앙 쪽에 이 흙의 모양은 일종의 상자형이라고 할까요? 역시 실전 중반에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경우 흙이 살려면 맥점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그 맥점이 어느 곳일까요? 여기서 단순하게 궁도를 넓히는 것은 먹여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먹여치고 때릴 때 급소를 치중당해서 간단하게 잡힙니다. 이런 경우는 이 젖혀져 있는 자기 돌에 유의를 해서 그 돌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모양은 이상하지만 이렇게 빈 삼각 형태로 꼬부려 두는 것이 사활의 맥점이 됩니다. 이 점 외에는 흙이 사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먹여쳐서 흙의 집 모양을 줄일 때 이렇게 안쪽으로 한 집 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치중한다면 이렇게 막아서 이것을 이뜰에도 때려내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완생한 형태가 됩니다. 이 젖혀져 있는 점이 최대한 활용이 되는 그런 결과라 하겠습니다. 처음 모양에서 이렇게 꼬부리는 수가 유일한 사활의 맥점입니다.
이런 경우 이 안으로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치중할 때는 이쪽으로 있는 수가 좋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두는 수가 최강수긴 하지만 이렇게 둬서 백이 이어봐도 이 곡사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빅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빅으로 사는 것이 백으로서도 최선의 공격이긴 합니다만 역시 흑으로서는 완벽하게 살게 되는 그런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우하기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귀 부근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죠. 이런 경우 흑선으로 살려면 맥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모양은 워낙 실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이런 형태는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맥점이 어느 곳일까요? 이런 경우에 2의 1의 급소가 있다. 이런 사활의 격언을 생각하신다면 이곳이 급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이 유일하게 흙이 아무 피해 없이 두 집을 내는 급소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이 이렇게 젖혔을 때는 역시 다른 남은 2의 1의 곳 이것을 둬서 아주 이쁘게 삽니다. 이곳에 한 집, 이곳에 한 집 두 집을 내고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쪽을 치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을 치중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꼬부려서 쉽게 살게 되죠. 변화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렇게 집 모양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쳐서 이으면 그대로 젖혀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 경우는 패가 되기 때문에 흙이 실패한 결과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급소, 맥점을 알아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반 사활에 중요한가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저하기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실전에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귀뿐 아니라 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이 경우 흙이 살 수 있는 맥점이 어느 곳일까요? 이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궁도를 넓히기 쉬운데 그것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둬서 궁도를 계속 넓혀가긴 하지만 이렇게 선수가 돼서 여기까지 이 오궁도와의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공부가 다 메꿔지면 이곳을 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흙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궁도를 넓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맥점을 찾아야 되겠는데 과연 어느 곳이 사활의 급소가 되는 맥점일까요? 이런 경우는 이곳을 두는 게 흙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맥점입니다. 이곳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아마 이런 형태의 사활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치중을 하게 한 다음에 궁도를 넓히는 것이 좋은 수순입니다. 다음에 백의 최강의 수법이라면 이렇게 두는 건데 다음에 이렇게 이으면 이 모양은 묘하게 곡사 형태가 됩니다. 백이 이곳을 두면은 이곳을 둬서 곡사 형태가 됩니다. 또 이쪽을 두면은 역시 또 이쪽을 메꿔서 역시 곡사 형태로 비계 형태로 살게 됩니다. 두 곳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이 입구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미리 어느 정도 연구를 해두지 않으면 이 점을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활의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잘 기억해 두셔서 실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전 중반 전투 1번 제12기 기성전 도전 2국의 한 판입니다. 1988년에 두어진 대국입니다. 흑은 고바야시고이치 구단, 백은 갓도 마사오 구단입니다. 흑을 잡은 고바야시고이치 구단이 우아기 구칭과 함께 좌기에서도 괴신리를 차지하는 착실한 신리형의 보석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은 실리를 중시하는 기사입니다. 흔히 지하철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삼선을 중심으로 한 실리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에서는 우학이 접전에서 세력을 취한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토마사 우단이 가볍게 어깨를 짚어서 흑세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사에 따라서 그 기풍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백을 잡은 가토마사 우단이 공격이 강한 기사고 고바야시 고이치 우단이 수습이 강한 기사인데 이 바둑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장기를 자신이 활용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형태의 바둑입니다. 역시 세계 정상급 기사라 한다면 공격이든 수비든 어느 정도 다 일가견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상변에서 우변에 이르는 흙 모양이 아주 큽니다. 백으로서는 앞으로 그 흙 모양을 어떻게 침입을 해서 집 모양을 찌르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흙이 상변 집 모양을 키우면서 백을 위협하는 아주 능률적인 작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 쪽에 둔 수는 우상기를 굳히는 그런 착점을 해도 아주 무난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지금 백이 3-3 침입을 했습니다. 과연 이 백돌이 쉽게 수습을 해서 살 수가 있을지 아주 궁금한 장면입니다. 일단 한 점 끊어 잡은 것은 흙이 아주 두터운 곳으로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백의 사활이 문제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친 다음에 최대한 궁도를 넓혔습니다. 과연 이 백의 사활이 어떻게 될까요? 흙의 보고에 백이 침입을 해서 지금 사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실전에서 어떻게 이 백을 공격을 했는지 그 사활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진 장면에서 제법 알뜰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흙이 단순하게 이렇게 젖히는 것은 이렇게 늘어서 유명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섯 집을 내는 이 상자형은 완생형이 되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붙여갔습니다. 이 붙여간 수가 이런 형태 사활의 맥점입니다. 아까 기본적인 형태를 설명드릴 때 유사형이 변해서 나타났습니다만 귀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는 수는 당연하고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띈 수가 역시 기억해 둘 만한 좋은 수순입니다. 백으로서는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실전에 이렇게 선수를 하나 해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대로 이곳을 넣어도 때려서 패가 됩니다만 나중에 패를 회수했을 때 이곳이 선수가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수한 게 아주 빈틈없는 수순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이 사활이 거의 결론이 난 결과가 됐습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선수한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이곳에 패를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여기까지만 선수해놓고 이곳 큰 곳을 이으면서 이 끊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 패를 들어가서 패를 이기면 좋겠습니다만 패를 졌을 때 백이 7집이 납니다. 이곳을 때려서. 그러나 이곳은 백이 만약에 이렇게 갈수를 한다면 다음에 백이 한 수 더 들여서 6집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백이 석집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손 뺀 것은 백으로 하여금 이렇게 한 수 갈수해라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할 수 있듯이 이렇게 당장 사활 형태를 만들어 놓고도 상당히 여유 있게 큰 곳을 차지하는 그런 중반 운영도 상당히 배워볼 만한 그런 수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활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활의 기본 원칙을 실전에 잘 활용하셔서 중반전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